아 맞다, 언제 결혼하냐? 빨리 결혼해라. 뭔 개소리야 형 또. 약간 그 마인드로 해야겠다. 이기려면은 나 2판 지면 진짜 모카랑 결혼하나 봐,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나? 그러면 진짜 양 물고 게임할 듯? 페이커가 와도 이길 듯? 세상에!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지 도대체.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. 엠마야 결혼하자. 집 사와. 내 안에 혼수 채워줄게. 모카형 유튜브. 아까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내가 끊겼지? 아까 얘기하다가 포효가 녹화할 템바당아! 이라고 끊겼는데. 아 그리고 그 맞아 유튜브 얘기하다 말았지? 야 유튜브 썸네일이 요새 매운맛이나 자극적으로 변한 거는 씨발 내가 일부러 유튜브를 신경 써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걸 어떡해. 존나고 그래. 있는 일을 날 열거했을 뿐이야. 내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고. 맞아 없다고 오해받은 것도 존나고 그래. 그것도 억울해. 아니 캔방 때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그렇지.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바지가 보이긴 해. 근데 캔방은 내가 위에서 아래로 꺾었잖아. 당연히 안 보이지. 야 상체가 펑퍼짐하게 딱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이냐. 달라붙는 상체도 아니고. 아니 상의도 아니고. 맞아 근데 병원복이 컸어. 내가 평소 입고 다니는 옷보다 병원복이 컸어. 아니 돌핀 팬츠 아니야. 그거보다 길어. 그거보다 긴데 안 보였던 거임. 병원 그 상의가 체격이 커도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나한테는 많이 커. 나 두 명 들어가. 끼워넣으면 두 명 들어갈 것 같아. 형이 너무 작은 게 문제 아닐까. 어쨌든 썸네일은 좋았지만 말이지. 롤 내전이요? 아 그럴까요? 저는 좋아요. 마영 안녕. 안녕. 마영 안녕. 영웅 승격전 떨어졌다며. 우발. 야 승격전 떨어진 사람 여기 둘 있다. 저기 엠마도 하루하는 마스터인데 자고 일어나면 다이아데이 있음. 야 매일매일 컨텐츠네. 매일 컨텐츠면 개쩔지 않나? 아 맞다 언제 결혼하냐? 빨리 결혼해라. 뭔 개소리야 형 또. 야 제가 결혼한다 그랬어. 지명 결혼한다 그랬는데 졌어. 아니 저 새끼 죽이려고 내가 지금 좀 빌미 잡고 있긴 함. 결혼한 다음에 보험 든 다음에 죽여. 어 나쁘지 않네. 그건 나쁘지 않네. 아잉. 왜 마스터반이죠? 예? 왜 마스터반이죠? 지금 마스터 승격전만 30판째 하고 있음. 심지어 어제 올라갔는데 새벽 동안에 갑자기 아 난 랭크를 멈춰서 난다 이러고 랭크 돌리는데 갑자기 팬 재앙을 마주쳤답니다. 어 라인전에서 뭐 080은 기본이더라고요. 뭐 데리고 이길 수가 없어. 이게요 20분에 12데스까지 봤어요. 지금 13데스인가? 전 바텀 10분 11데스요. 한 명이? 아니요 둘이서. 전 한 명이. 바텀 합산하지 마! 억울해! 바텀 합산하지 마! 바텀 합산하지 말라고? 어! 5데 플러스 6데시면 합산해도 되지 않아? 아 그건 합산해도 된다. 어, 한 명이 계속 죽은 게 아니야. 같이 죽었어. 그래 인정. 고맙습니다. 아 그럼 우리 집에 있던 양말은 무르기 전화하신 목. 그럴걸요? 전 신고 갔으니까? 그...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겼어. 무르기가 형네 집 빨래가 무한으로 들어간다던데. 아니 내가 혼자 지금 혼자 있으니까 그 빨래통을 두 개를 썼는데 하나를 돌렸는데 거긴 없었어. 두 번째 통이 있더라. 아니 뭐 빨래 일주일씩 돌린다며 형.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. 아니 답장을 일주일 만에 줬다던데. 혼자 사니까 이제 혼자 사니까 그렇게 됐더라. 엠마야 결혼하자. 결혼해라. 결혼하고 사망보험 들어줘. 생명보험. 사망보험 없어. 아 맞아 생명보험 들어줘. 집사와 반포자이. 야 지방에서 반포자이. 반포자이 반포자이는 못 써. 존나 미소. 반포자이 사와. 내 안에 혼수 채워줄게. 어? 야 반포자이를 엠마님 이름 앞으로 해가지고 빚을 해서. 야 거기서 그렇게 아니, 머리 쓰는 거 맞아? 내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? 그러고 나서요 이제 가시면 아니, 파는 거죠. 아니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냐고.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? 아니 걸면? 제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저걸 걸 수 있는 게 많잖아. 걸 수 있는 게 많잖아요. 뭘 걸어요? 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. 그걸 걸면 야 여기서 상견례까지 하자. 빨리 아빠인 척해 형. 우리 아빠야. 네 자네는 어디에 집을 샀는가? 얼마짜리야 이거? 얼마짜리 미션이야 이거? 얼마짜리 게 네 생명보험 값만한 얼마냐 이거? 몰라. 용악이 건들지 마. 아니 모자 아빠가 네 건들지 말래. 찜해놨나 봐. 어쩐지 그렇게 애정 행각 버리더니. 난 지랄도 풍년들이시네요. 에이세요? 아니 씨.
아, 아닌가? 도망간 마제님한테 욕을 할 수도 있어. 아니, 왜요? 아니, 너무 즐거워, 저 사람. 거쳐가요. 아니, 너무 불길하고. 내가 아프리카 때 그거 좀 놀았기 때문에. 아니, 가만히. 어쩐지 아니, 맨날 나 때리면서 남녀 평등주의라 하더라. 그러니까. 아니, 가만히 있는데 너무 긁어, 저 사람. 남녀도 평등하게 사랑한다 이거지. 그러니까요. 남성의 자일 수도 있지. 아니, 또 모르지. 게이도 괜찮아요. 제가 싫어요. 아유, 그럴 수도 있잖아. 혹시 본인의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. 게이세요? 아니요, 전 아니죠. 뭐야, 본인의 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. 저도 공개를 했는데. 그러니까 게이서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. 결혼을 하는 거. 누구랑? 옆에 있네 지금. 근데 김목카 씨랑. 근데 죽어줄 거 아니면 나도 싫어. 바로 그냥 게이서를 바로 죽어줘. 야, 서로 생명보험 들고 그거 칼빵 칠래? 아, 누가 먼저 죽이는지? 이기는 사람이 몰빵하자. 괜찮네. 마포대교 난간에서 오징어 게임 마지막 판 한 판 하자. 야, 규칙은 세워놓고 하자. 할 거면 규칙 세워놓고 하자. 야, 오징어 게임 돼. 마지막 판 한다 생각해. 총은 안 되고 칼만 돼. 아, 칼전. 아니, 칼이면 내가 져. 칼이면 내가 져. 칼전. 야, 너 장검 써. 내가 단검 쓸게. 아이, 씨발놈아. 리키로 승부해라. 야, 니 장검으로 베어도 안 베일 거잖아. 아, 장검으로 베면 사람은 베요. 아니야, 니 안 베일 거야. 어떻게 안 베요? 아니, 제 지방층이 너무 커가지고 그 치명적으로 못 베일 것 같아. 야, 이씨발. 아니, 내 힘이 안 될 것 같아. 아, 이 사람이 저 칼을 왜 그렇게 써? 쑤시라니까. 그래, 직선으로 쑤시면 되지. 칼을 쑤시는 거야. 아니, 그 쑤시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, 형. 그것도 힘 필요함. 면적이 넓으면 잘 쑤셔줘. 나는 표면적이 넓잖아. 너는 쬐끈해가지고 대충 쏘면 안 맞는다고. 힘이 안 된다고. 우리는 씨발 반경이 존나 커가지고 다 쳐맞아. 야, 너 휘두르면 키 작아가지고 네 머리도 못 빼. 칼 아래로 쭉 뻗고 휘둘러야 돼. 아니면 너 배그 해봤을 거 아니야. 차로 치어. 차에 치여도 죽어. 웃긴 하지. 목숨 걸고 오징어 게임 1대1 뜨던가. 그러니까 규칙 세워놓고 하자니까. 뭔 규칙? 뭐 어디서 벗어나지 말 것 막 이런 거. 마포대교를 그 존으로 하는 거야. 마포대교를? 내가 마포대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. 내가 더 불리한 룰 아니야? 유명하니까. 최후의 유튜브 영상이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바텀을 내가 승호아빠님이랑 가는 거구나. 승호아빠님 주챔프. 아,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. 아, 팀 뽑는 거예요? 아, 오케이. 누가 뽑아요? 그 양팀 튀어높은 사람들 둘이서 뽑죠? 그게 누구죠? 니오 병신아. 에? 저요? 저 닭당인데요? 아니야, 니가 제일 높아. 아, 그래, 닭당이긴 하네. 저보다 높은 사람 있지 않을까요? 닭당이래요. 선생님이 제일 높아요, 지금. 님 아래 위로 벗은 님 아래 위로 보라고. 우울해, 저분 없지 않나? 그마 찍으셨더라고요, 보니까. 아, 당연히 다르네. 아니, 마스터 승격적 서른판 하는 사람도 굉장한 거지. 아, 방방 예의 지국이다. 좀만 더 참자. 에이, 선생님, 저걸 하면 더 빨리 태어났어야지. 제기랄, 내 소품 맘에 안 들어. 님 미드 아님? 아니, 바텀은 하나가 맘에 안 들어요. 김목화 죽었으면 좋겠다. 에, 미드 박습니다.